약국이었어. 처음부터 촉이 왔다니까. 약국 2층은 살림집이에요. 범인은 그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희연 씨 눈에선 사라졌던 거죠. 그렇지. 빠뜨린 거 없지? 오늘은 딴 데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와야 돼. 알겠어? 자. 아직 약국 문 안 열었는데요. 중진서 하완승경입니다. 연쇄 방화 사건과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 왔습니다. 옷이랑 가방이 참 예쁘네. 엄마가 사줬어? 근데 예쁜 운동화가 많이 바랬네. 신발 뒤축이 전혀 닳지 않은 걸로 봐선 새 거 같은데. 혹시 최근에 아세톤 흘린 적 있어? 아니요. 저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혹시 최근에 불장난한 적은? 당신들 뭐 하는 거야? 아빠 차에 가 있어. 응. 우리 원재는 불이나 내고 다닐 시간도 없는 아이예요.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가요. 밤 늦게나 돌아온다고요.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가기 전 시간. 3시에서 4시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졌어요. 범행이라니요? 아직 어린애한테! 신강 법무법인 변호사시군요. 영장 가져오셨어요? 아니, 간단하게 데려가서 조사만 하면 됩니다. 한 번만 더 내 아들 귀찮게 하면 법정에서 보게 될 겁니다. 언제야? 응? 왜 왔다? 아니야. 학교 끝나자마자 집으로 와. 확실한 거야? 네, 그런 거 같아요. 애가 그랬다고? 초딩이 우리 집을 불태웠다고? 아까 손 보셨어요? 아세톤을 페트병에 따르다가 맨손으로 만진 거예요. 똘똘하게 생겼네. 너 사탕 좋아하니? 감사합니다. 앞머리도 그슬렸어요, 불에. 인사도 잘하네. 라이터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런 실수를 하죠. 이상한 녀석이네. 그러니까 성냥이나 종이로 불을 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피지도 못하는 담뱃불을 이용했을까? 초딩이라서요. 불필요한 부분까지 똑같이 따라한 거죠. 범행 시험까지 따라하지 않았죠. 그럴 수 없었던 거죠. 학교 마치는 시간이 2시 반이니까.